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주일입니다. 예, 오늘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사하게 한국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려드린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왼쪽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아무도 의미가 없음을 저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마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또 아내를 또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걱정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몸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오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마다
꼭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선포되는 말씀과 봉헌 모든 순서 가운데 정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부모 역할을 우리가 잘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다시 한번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무사히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출발하는 날 공항 공사로 많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촉박하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행히도 인천공항에서는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방문이라서, 물론 저는 1월에 잠깐 방문했지만은 저희 아내는 한 11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도심지 그리고 거리의 풍경, 이 우리 태어난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보건소가 열려 있어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2주 자가 격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특별히 이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조카들도 와서 만나서 좀 마음이 그래도 푸근해지고 좋아 보였어요.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관심, 또 이렇게 그런 관심으로 2주 자가격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에서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랑의 편지를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독특한 내용들 그리고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딱딱 끊겨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혹은 받은 편지 적어도 4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은 2편밖에 없죠.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도 이미 서신을 왕래하는 도중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 속에서 산적되어 있는 다양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그 답변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문제들을 대해서 뚝뚝 끊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서신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산적해 있던 문제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장별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가 분파, 당파 문제, 그리고 5장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7장에 이제 결혼을 하는 문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의 문제, 그리고 11장에 머리, 여자의 머리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주의 만찬, 성찬에 관한 문제, 12장,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심 속에 은사에 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이 부활, 그리고 16장에 헌금의 문제.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만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교회로 인식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인사한 말 속에서 칭찬하는 장점을 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반부에 보면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칭찬 들었던 점이 뭐냐, 1장 4절, 5절, 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이유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겠어요? 그래서 은사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가 예언, 통변, 전도, 섬김, 설교, 가르침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풍부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서면을 초반부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들의 교회의 그 약점들, 앞서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당파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세력들로 교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개척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우리 교회를 처음 마땅히 개척하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했던 분이 바로 아볼로라는 분인데 이분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말씀을 잘 쪼개고 또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하는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를 또 추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베드로야말로 가장 우리의 존중받는 사도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무슨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만 쫓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한 지붕 아래 있는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의 마음이 특별히 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영적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 본문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3장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해서 시작되지만 그 앞서서 12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더 교회는 은혜로워져요. 온 은혜로워집니다. 우리 찬양인도 했던 우리 박정환 집사님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죠. 예,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 교육부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섬김을 하게 되면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이 큰 감동이 돼요. 정말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더욱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12장 31절에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는 게 13장
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 13장에서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말하면서 모든 은사들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가 으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유려한 언어와 화술로 말하는 것을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여도 그 말 가운데 사랑이 없이 하는 말 그리고 방언은 뭐에 또 비유하고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여러분 꽹가리 소리 그냥 아무 박자 없이 그냥 막 불기축지게 치는 꽹가리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와 같이 뭐예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방언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말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그런 리더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을 받지 못했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느끼겠어요. 방언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그런 것은 방언의 은사를 일종의 특권을 가진 것처럼 대하는 구원받은 자만이 갖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방언입니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에 풍성한 그 은혜,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과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진리를 계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예언과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죠.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이 진리는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언을 얘기해도 그 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사랑이 없는 예언이라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절 중반부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역시 특권의식을 가진, 비틀어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이 메말라 있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음을 얘기해요. 분명히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인데 사랑이 결여된 믿음을 말할 때는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절에 보니까 구제와 헌신 그 은혜 은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사르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에 빠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그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되는. 심지어 자신이 희생되는 것도 남을 위한 사랑의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희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를 하고 희생이 돼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하기 위한 것은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구원과 희생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며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희생의 행위는 효력 있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분열의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이 없는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울이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분파주의에 빠져있는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가르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희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사들이 교회 내에 행해진다 해도 교회에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열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사들이 교회 내에 행해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삼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렌치원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사랑의 은사를 삼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또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돌보고 섬길 때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렌츠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잘못들을 덮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1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쁠 때에 찬양을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주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아내랑 같이 있고 또 우리 처갓집 부모님과 또 처제 도움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제 처음 예배 드리는데요. 매일 저희가 드리는 아침 7시 45분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서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날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저희 아내 인사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로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와 또 동생의 돌봄으로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도 밝죠? 몸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얼굴 표정이 많이 밝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을 만나니까 아내도 비행기에서 조금 피곤해하고 힘들어했지만은 마음은 이렇게 편안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 치료 과정 속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 이야기 한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7시 45분 예배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닮아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기로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족들과 뜻깊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내일 아침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